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질문이 그때 열몇 개였는데 제가 반도 못했잖아요. 아, 네, 좋게 봐주셔서 예, 여러와 같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질문 왜안 하냐? 뭐 이래갖고 저희가 금방 정말 다시 모셨습니다. 지난주 이제 출연해주셔서 플랫폼, 그리고 전기차 제약 업종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뭐 샤오미, 뭐 항서 제약.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멀게만 느껴졌던 종목들을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정말 네. 좀 좋은 시간이 됐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좀 어떤 종목들, 어떤 사업들 얘기해 주실 건가요? 제가 지금 잠깐 망설이고 있는데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아까 그 예. 퇴근길 라이프를 제가 전혀 안 보는 사람인데, 네. 혹시 오늘 앞에 계신 분이 중국 관련 얘기를 할까 혹시나 해서 확인차 봤는데요. 예. 근데 오늘은 한국 증시도 올랐고, 유독 중국 증시만 하락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제 고객도 오늘 왜 중국만 하락했냐. 예. 근데 앞에 분이 오늘은 특별한 그 재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 물론 있습니까? 시황이 정답은 없지만, 예. 제가 아는 거를 조금 아, 보완해드리고 예, 말씀해 싶은데 주십시오. 아, 예,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오늘은 장중에 현지에서 나오는 장중 속보 뉴스 그런 걸 보면 한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지난주까지 3분기 실적이 일단락 됐잖아요. 예. 근데 3분기 실적을 보면,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탄소 중립, 이쪽 성장주들은 거의 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네. 기존의 소비나 제조나 기존의 전통 산업들은 거의 그 실적들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좀 하회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 일요일까지 3분기 실적이 다 발표됐는데, 그에 따른 실망감이 좀 컸고요. 근데 3분기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그 에너지 통제 KPI를 맞춰야 되니까 네. 일부러 좀 생산 제한을 한 것도 있고,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대부분 제조 관련 업체들은 이익률이든 뭐 YOY든 좀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실망감이 있으니까 이제 4분기는 3분기에 비해서 좀 개선될까?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그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그 상하이 디즈니란드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한 명이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10만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어요, 네. 상해에서. 그리고 또 오늘 장중에 나온 거는 그 베이징의 한 가족이 네 식구가 있는데, 아빠, 엄마, 딸, 그리고 할머니. 근데 네. 이네 명이 동시에 확진자가 됐어요. 네. 근데 사실 그 2천만 명 인구가 넘는 베이징에서 네 명이 나오는 거는 사실 네. 정상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베이징 등 정부에서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확진자가 4명 딱 나오니까 이게 분위기상. 그래서 이 4명 때문에 어제부터 베이징에 있는 그 18개 학교가 수업을 중단했어요. 네. 그 이런 게또 있고, 예. 세 번째는 네. 그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항상 매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3분기 실적 시즌 끝나고 2대주주나 최대주주 말고 2대주주, 3대주주, 일부 대주주들이 일부 지분을 현금화해요. 왜요? 그러면, 세금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 왜냐하면 최대주주는 뭐 자기 오너니까. 근데 네. 다른 대주주들은, 어떤 대주주들은 그냥 10년 전에 이 회사에 투자하고 나는 어느 정도 수익 내면 나오겠다. 투자자들이잖아요, 대주주는. 예. 그래서 오늘 이걸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3분기 실적이 마감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뭐 2대, 3대, 4대 주주들이 조금 현금화한 게좀 나왔다. 네. 그래서 경제가 계속 둔화되는 거, 그리고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거는 다 기존에 알고 있는 거지만, 오늘은 현지에서 장중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됐어요. 예, 전문가님, 제가 좀 들으면서도 조금 의아했던 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안 되는 게, 베이징 인구가 2천만 아닙니까? 근데 4명이 나왔다는 거나, 아니면은 상해 디즈니랜드? 거기가 한 명이 나와서 뭐 그랬다는 게, 네, 예. 그게 워낙 슈퍼 대도시이기도 하고, 지금 동계올림픽이든, 중국은 코로나에 대한 그 정책 스탠스가 다른 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예. 위드 코로나라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확실히 좀 관리하자. 그래서 예. 나라마다 그런 정책 기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정부 한국 분들이 보기에는 응? 너무 좀 근데 예. 이거는 저도 공무원 일을 한 적도 없고 저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어쨌든 안전이나 뭐 어떤 확산 리스크를 고려하면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어요. 강하게 한다. 네, 근데 어쨌든 아, 예. 이 부분이 오늘 장중에 많이 예. 언급됐다. 예, 장중에 네 명 뭐 한 명이 알겠습니다. 오, 되게 세게 반응한다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질문 리스트를 쫙 뽑아왔는데 네.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들 작년 코로나 이후로 뭐 항소 제약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네, 작년에는 예. 거의 50%에서 70-80% 올랐어요. 저희가 따라서 좀 많이 샀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평안헬스케어, 알리건강, 징둥건강 뭐 올해는 물론 뭐 중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만 힘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이쪽 업종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그 확인차 퇴근길 라이프를 봤는데 네. 정프로님이 그 평화헬스케어 때문에 네. 마음고생이 많다는 걸 봤는데 정프로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는데 예, 제가 예. 지금부터 평화헬스케어를 비롯한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들이 왜 올해는 계속 거의 연초부터 계속 직선처럼 하락세인가 네. 그거를 말씀드리면 슈카님은 바쁘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좀 요약을 해서 정프로님께 전달해 주세요.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상황인지. 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형님 그거 파시래요. 뭐. 우선 네, 네.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 한국은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이 굳이 필요한 시장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중국은 사실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이 2011년, 12년쯤에 이미 나와서 2013, 14, 15는 초기 성장 단계예요. 근데 그때는 아직 명확한 법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 이제 뭐 추진하는 정책이든 아니면 감독하는 정책이든 뭔가 법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 정부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을 추진하겠다. 무럭무럭 성장해라. 이런 정책을 잇따라 대여섯 번에 나눠서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한국인 투자자분들은 작년 초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추천해서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을 접해하셨겠지만 사실 중국의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은 2019년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올랐어요. 왜냐하면 18년에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리건강이나 평화헬스케어나 징둥건강이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3총사잖아요. 2019년에 알리건강이 41% 올랐고 평화헬스케어가 105% 올랐어요. 근데 그래서 2019년 급등한 거는 정책적인 모멘텀 때문에 급등한 거고 네. 2020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네. 1분기에 다 14억 인구가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그 연휴, 그 춘절 연휴가 7일 연휴잖아요. 7일 동안 이 온라인 헬스케어에 가입한 신규 회원이 10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올랐지만 그때 더 많이 부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 매수하셨는데 이게 매년마다 아무리 장기 성장 산업이더라도 한국 주식은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가 오를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그 기업은 계속 거기 있는데 매년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올해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홍콩 시황. 중국 시황이 아니라 홍콩 시황. 네. 아시다시피 올해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전자상 거래 뭐 메이트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었죠. 규제 정책. 예, 예, 예. 한국에서는 규제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예. 규범화 정책. 규범화. 긍정적으로 들리죠. 이거를 하다 보니까 홍콩이랑 미국에 상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연초 대비 거의 50% 하락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알리건강은 알리바바 손자 회사예요. 아. 찡둥건강은 찡둥그룹의 손자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직결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투심이라는 게 그쵸, 그쵸.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뭔가 조금이라도 엮여도 안 좋아요. 근데 나머지 평안헬스케어는 평안보험그룹의 손자회사예요. 네. 그러면 평안보험그룹은 플랫폼이랑 크게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평안보험이 실적도 악화되고 보험대리인이 연초 대비 30% 줄고 여러 가지 그리고 부동산 그 기업에 지분이 있는데 네. 올해는 부동산 이슈가 또 있어서 그것도 그래서 있었죠. 올해는 평안보험그룹이 또 안 좋으니까 이게 투심상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큐카님이 생각하시기에 중국이 시장도 크고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이 크니까 이 세 개 기업은 실적이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도 느낌상. 이제 뭐
노인분들 엄청 늘어나실 텐데 네. 이거 되는 업종 아닙니까? 얼핏 네. 생각하기에 매년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실적 성장성을 보면 매출액은 계속 YOY로 늘고 있어요. 네. 20% 30% 근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예요. 15년부터요? 네. 이제 흑자로 좀 전환될 때도 좀... 알리 건강만 겨우 흑자 전환했고 예. 찡동 건강이랑 평화 헬스케어는 사실 온라인 헬스케어 사업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재무 제표상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그럼 뭐 안 된 건 오케이. 근데 매출액 YOY는 계속 플러스지만 YOY 그 숫자가 좀 떨어졌어요. 떨어지나요? 네. 아직 떨어질 때가 아닌데 벌써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게 또 뭐냐면 이게 한 사례를 들면요. 마침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 87년생 여자 후배인데 베이징에 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저는 한국에 사니까 제가 알리건강을 쓸 일도 없고 네. 평화헬스케어 쓸 일도 없는데 저희 그 고등학교 선후배 위치에 채팅방을 물어봤어요. 혹시 너네 지금 평화헬스케어 그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있냐? 그래서 이 87년생 후배가 사용하고 있대요. 근데 사람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다를 거잖아요. 근데 친구가 아니 후배가 2019년 6월에 아기를 출산했어요. 네. 근데 출산하고 6개월 후에 중국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근데 6개월 아기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 평화 헬스케어의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 그 온라인 진료, 온라인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처방받는 네. 이거를 왜 이용하냐? 후배가 언니 나는 불안감 때문이야. 왜냐면 아기들이 뭐 여기 뭐 피부 뭐 빨개지고 또는 오늘 열이 오르고 이게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6개월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럼요. 그 예,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게 그래서 예. 그 또 아기 엄마들은 또 그러니까. 초보 엄마들은 이게 엄마가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카페나 채팅방에 가입해요. 아 그럼요. 정보 그래서 엄청 얻죠. 이 친구는 예, 예. 사실 생물학 석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마 카페에 많이 가입했어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엄마 선배,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 선배가 네. 나는 지금 평화 헬스케어 온라인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괜찮다 추천해서 가입했어요. 네. 마침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 고객들을 많이 잡아야 되니까 거의 다 50% 할인한 가격으로 줘요. 1년 연간 그 요금이 한국 돈으로 원래는 18만 원인데 반값으로 해주니까 10만 원도 안 돼요. 네. 1년 동안. 예. 1년 동안 내가 수시로 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랑 모바일로 화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몇 번이라도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기에 프로모션 때문에 요거 처음 1년 동안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와, 그래서 사용했는데 예.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데 근데 아까 오기 전에 혹시나 해서 제가 위챗으로 물어봤어요. 2020년 한 해 쓰고 이제 올해도 거의 끝났잖아요. 그럼 2년이 끝났으면 연말 연초에 그 회원 연장해야 되잖아. 그래서 너 회원 그 연장했냐? 언니 나 연장 안 할 거야. 왜? 나는 아기가 벌써 3살 됐고 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뭐 코로나도 안정됐고 딱히 연장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개별 사례라서 통계적 의미는 네. 없지만 이게 처음에는 프로모션 여러 가지 막 문어발식 확장해서 고객을 유입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충성 고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 정도까지 좋겠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 추진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산업이든 새로 나오면 막 이 기업 저 기업 아무 기업이나 다 투자하고 막 너무 문어발식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서 어떤 사건이 많았냐면 모바일로 의사 선생님과 처방 진료받고 처방 받아야 되는데 1초도 안 되는데 처방이 왔어요. 1초가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처방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 뭔가 처방이 잘못되는 그래서 소비자들 예. 고객들 컴플레인이 좀 많았다고 그런 기사를 말. 그래서 이런 컴플레인 많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18-19년에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 추진 정책을 발표했는데 관리하는 정책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막 급하게 올해 10월 26일에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 감독관리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평화헬스케어나 알리건강이나 찡동건강이나 올해 연초부터 방금 말씀드린 홍콩 시황 그리고 실적이 부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연초부터 하락했지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평화헬스케어는 그 아까 그
관리 감독 정책이 발표한 그날부터 급락해가지고 10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평화헬스케어가 38%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폭이 엄청나네요. 그래서 예. 그 외국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중국에 투자할 때는 아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크고 여러 신흥 산업들이 성장성이 좋다. 근데 한국 주식도 똑같잖아요. 이 종목은 오랜 그냥 그 똑같은 기업인데 올해는 이럴 수 있고 항상 네. 동적인 그 시각으로 봐야 되지. 네. 이거를 그 정프로님께 좀 전달해 주세요. 예. 결국 팔으라는 뜻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본인 몫이겠지만 예, 예. 아마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중국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이 오를 때는 좋은데 왜 올랐는지도 모르고 하락할 때는 왜 하락한지 몰라요. 예. 이게 아마 제일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파악은 정확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전화번호 전달해 드리고 듣다 보니까 좀 신기한 게 그 판을 벌려놨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중국에서 중국 의사들이 1초도 안 돼서 접수되면 그러니까 약을 그 보내고 처방을 예. 의사가 처방을 하고 그 처방이 고객한테 전달이 되기까지 그 기업인 내부 심사 절차가 뭔가 좀 미비하다는 거죠. 그냥 막 보낸 약간 그런 감이 있으니까 네. 관리 감독을 그리고 하겠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사람 건강이랑 관련되다 보니까 예. 이런 컴플레인이 많아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 헬스케어 하나 질문을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나가는 아, 죄송해요. 제가 아닙니다. 너무 아닙니다. 길게. 좋습니다. 저희는 뭐 오늘도 한 질문 한 두세 개만 충실한 게 오히려 좋으니까요. 도저히 한국인들이 또 가장 또 궁금해하는 거 중국 하면 또 태양광 아니겠습니까? 네. 태양광 치킨 게임으로 워낙 유명했던 중국인데 뭐 융기 실리콘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많이 들고 있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네. 하나 중에 하나일까 생각하는데 올해 뭐 태양광 쪽은 그때 뭐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나쁘진 않거든요. 태양광 종목이 워낙 많은데 이게 종목 간의 격차도 컸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무슨 실리콘 웨이퍼 종목도 융기는 연초 대비 50% 올랐는데 네. 비슷한 사업을 하는 작은 기업은 또 연초 대비 마이너스고 이게 태양광 쪽이 전반적으로 좋지만 종목 간의 격차가 좀 컸어요. 그럼 융기실리콘 같은 경우 올해 좀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아직도 좀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고로 그 다들 융기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2017년에 이미 사명을 융기실리콘 자재에서 융기 그린 에너지로 개명을 했어요. 근데 아마 한국 증권사의 HTS 상에서는 아직은 그 융기실리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융기 그린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융기실리콘이면 왠지 실리콘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네네. 융기는 물론 실리콘 실리콘 웨이퍼 그리고 태양광 모듈 위주로 하지만 뭐 수소 에너지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소도 하고 다각화하고 하니까 그 한국 HTS의 그 종목명은 언제 업데이트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융기 그린 에너지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융기 그린 에너지. 네. 융구에 융구에. 왠지 뭔가 사업 예, 예. 다각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뭔가 세련된 기업이 된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실리콘에서. 원래는 그냥 융기 실리콘 자재. 네. 네. 자재 그러면 좀 제조업체 같은데 네.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좀 최첨단 네. 기업으로 바뀐 것 같은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좀 계속 좀 무난한 트렌드를 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현 시점에서 융기 종목에 대해 뭔가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아마 지금 융기가 연초 대비 54% 55% 정도 올랐는데 이게 연초부터 매끈하게 꾸준히 올랐으면 이게 사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만약 지금 모바일 또는 노트북으로 그 HTS 보시는 분들은 용기 종목 코드가 601012일 거예요. 네네. 그거 주가를 그래프를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더 와닿을 거예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용기 주가 흐름을 한 몇 개 구간으로 나누면 연초부터 춘절이 이번에 춘절 직전이 2월 10일이에요. 네. 연초부터 2월 10일까지 30몇 프로 쭉 올랐어요. 네. 근데 요거 오른 거는 작년부터 올랐잖아요. 태양광 전기차. 작년 연초 한 4월쯤부터 연말까지 계속 오른 게 올해 연초까지도 이어졌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가 춘절 직후 그러니까 2월 18일부터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개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춘절 직후부터 확 조정세가 나왔어요. 이게 3월 말까지 지속됐어요. 그래서 2월 18일부터 3월 말까지는 뭐 태양광이든 뭐든 거의 동반 하락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나서 4월부터 7월까지 반도체, 태양광, 풍력, 2차전지, 전기차 네. 거의 4월부터 7월까지 바짝 올랐어요. 네. 그래서 요 구간에 용기가 한 40몇 프로 올랐고 그러다가 8월 달에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용기가 매출액이든 뭐든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3분기 실적이 좀 예상치를 기대치에 좀 못 미쳤어요. 근데 3분기를 돌이켜보면 용기가 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니까 폴리실리콘, 통웨이나 통유 같은 기업에서 폴리실리콘을 납품 받아서 웨이퍼를 만들잖아요. 근데 2분기부터 3분기까지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네. 3분기만 해도 거의 10% 후반대 20%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랐으니까 근데 원가는 올랐는데 용기가 주요 그 판매하는 고객사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작년에 계약해둔 가격이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당연히 이익률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좀 실망감이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태양광 수직 계열화 뭐 맞는데 매출 구성을 따지어 보면요. 매출 구성 중에 한 20%대는 실리콘 웨이퍼고 60%가 태양광 모듈이에요. 네. 네. 근데 과거에는 태양광 모듈이 한 40%대에서 50%인데 올해 갑자기 그 태양광 모듈 비중이 확 올라와서 그거는 용기가 능동적으로 태양광 모듈 쪽을 비중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잘 몰랐는데 그 용기 뭐 경영진이나 그런 인터뷰를 보니까 폴리실리콘부터 실리콘 웨이퍼 이거는 거의 이제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이미 다 손에 쥐었고 이거는 뭐 생산 확대를 계속 하면 되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태양광 모듈은 태양광 쪽에도 응용할 수 있고 다른 분야도 응용할 수 있고 이제 나중에 응용 분야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용기 경영진이 작년 말 올 초에 그 경영진 회의를 할 때 이제 뭐 실리콘 웨이퍼는 우리는 다 잘한다 됐다. 태양광 모듈이 응용 분야를 각 범위 분야에다 응용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더 성장하는 그래서 일부러 모듈 쪽을 생산 능력을 확장했어요. 근데 올해 상황을 보면 태양광 수요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네. 전 세계가 탄소 중립한다고.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경영진들이 약간은 이 결단력 무슨 실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일본 기업들 보면 일본 기업이 무슨 리콜이다든지 뭔가 안 좋은 사건을 냈을 때 항상 그 경영진들이 기자회견으로 90도 인사하죠. 네. 네. 마코도니 모시와케 고자이마센이라고 네. 하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도계자. 네, 중국은 이런 걸 잘 아는데 이번에 8월 달에 그 실적 발표할 때 경영진들이 저희가 그 경영 결정을 잘못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개선하겠다. 이런 발표. 중국 경영진들이. 네. 이런 발표까지.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 주가가 확 40% 오르고 8월, 9월, 10월 동안은 계속 횡보세를 보였어요. 네. 그러다가 10월 28일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됐어요. 3분기 실적도 뭐 원가 상승. 뭐 안 좋겠죠. 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률 그 YOY 숫자를 보면 1분기 YOY보다는 낮았지만 2분기 YOY보다는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4분기가 되면 3분기보다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2, 3분기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익률이 좀 낮아졌다고 했죠. 근데 낮아져도 소수점 아래 자리예요. 네. 네. 근데 용기는 이미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폴리실리콘 이 밸류체인은 우리 안 하겠다. 그냥 사겠다. 근데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면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이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그래서 용기가 뭘 했냐면 용기가 통웨이에서 폴리실리콘 납품하는데 통웨이가 계속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 확장하잖아요. 그 생산 능력 하나 확장하면 거기다 용기가 지분 10%, 지분 15%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이런 지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요걸로 네. 이제 통웨이랑 더 좋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자. 그래서 용기는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또 좀 횡보했다가 지난주부터 또 급등했다가 약간은 굴곡이 있었지만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 나오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중국에서 리서치 조직이 제일 큰 증권사가 중진공스 CICC예요. 네네. CICC의 연구원이 200명 정도 있는데 CICC에서 발표한 이 전망치인데 2019년 기준으로 중국 에너지 구조 중에 석탄이 한 56% 되고 태양광은 예. 그 연한 하늘색이 태양광 보이시나요? 1.6%. 이거는 예, 2019년이고 의외로. 올해 예. 기준으로는 한 2% 후반대, 3% 조금 안 돼요. 예. 근데 2060년에 가면 이제 화력은 없어지고 태양광 발전이 34.5%로 비중이 제일 크고 네.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30%, 그다음에 풍력, 원자력, 수력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실적의 변동성이라든지 뭐 투심의 변화 또는 무슨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저런 재료 때문에 중간에 주가가 좀 흔들림 있고 굴곡이 있겠지만 어쨌든 초장기로 보면 윤기의 실적 성장이나 이런 쪽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급격하게 네. 뭐 급격하지는 않더라도 네. 2021년이니까 2030년만 봐도 지금 2% 잡았을 때 지금보다 네. 8.7%니까 네. 한 네 4배 정도는 올려야 목표를 네. 되는 거죠. 이게 2060년 이 에너지 구조 비중이 뭐 꼭 정확히 이렇다는 거 아니고 CICC가 예. 여러 통계치를 해가지고 자사에서 전망한 수치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이긴 한데요. 네. 그 한국에서 또 가장 유명했던 중국 주식들하면 중국 백주 주식, 네. 술 주식. 네. 중국 시장은 정말 희한한 게 술 주식들의 규모가 뭐 어마무지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14억 인구니까 시장 자체도 크고 그리고 예. 백조 기업 중에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하는 네, 기업들도 많으니까 금액이 예. 워낙 커요. 네. 게다가 그 어떤 그 뭐 거래소에서 시가총액이 1위하는 기업이 뭐냐 그럼 당연히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기업일 줄 알았더니 백주 기업이 네, 1위를 요즘은 2차전지나 이런 쪽이 시총이 많이 올라왔지만 네. 그래도 시총 중국 증시 그러니까 상해에서 심청거래소 합쳐서 시총 상위 1번부터 10번까지 항상 귀중 못해줘 오량액이 있었어요. 두세 개 백주 기업은 항상 있었어요. 이 두 주식이 아마 중국 이 뭐 공동부유 뭐 이런 걸 발표하면서 뭐 소위 말해 좀 박살이 났거든요 주가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네. 투심의 그런 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음식료나 먹고 마시는 게 이게 필수 소비라는 점이 부각돼서 작년에는 중국의 음식료랑 백주랑 이런 업종의 1등주들이 거의 적게는 50% 많게는 100% 이상 올랐어요. 예.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서 연초부터 특히 춘절 이후부터 계속 하락했는데요. 이것도 또 동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네. 귀중 못해주는 항상 적이 있지만 네. 네. 올해 상황을 지켜보면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올해 실물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계속 둔화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둔화된 게 내수 소비 지표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백주뿐만 아니라 음식료, 그러면 면세점, 뭐 가전, 그러니까 내수 소비랑 직결된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다 하락했어요. 이게 거시 경제 측면에서 내수 소비가 많이 둔화됐다. 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자금 동향 측면에서 올해는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의 그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기존에 잘 나갔던 이런 전통적인 소비주로 흘러가는 자금은 확실히 줄었어요. 이게 거래량이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물 경제 내수 소비 둔화되고 자금이 기존에 잘 나가던 내수 소비 쪽으로 안 들어가고 또 하나는 실적 성장성. 아마 한국의 귀중 못해주든 뭐 해처미업이든 이런 내수 소비주를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아마 실제로 HTS에서 분기마다 실적 성장성을 확인하신 분들은 아마 30%도 안 될걸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실적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분기별 매출액 YOY, 순이익 YOY 그리고 총이익률, 순이익률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산업이든 우리가 주식 성장성이 좋다는 것은 물론 성장도 하지만 그 YOY를 유지하거나 네. 또는 올라가거나 또는 기대치를 상회하거나 근데 확실히 백주든 조미료든 음식료 뭐 외식 관광 그리고 가전 이런 소비랑 관련된 거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재무제표만 확인해도 그 YOY 숫자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리고 어차피 올해는 이런 이슈가 없더라도 작년에 100% 올랐다는 전제하에서 올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내수주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조정을 좀 받을 더 네. 필수적이었다. 네, 그래서 올해 지나서 예, 예. 만약 내년이 되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을 취해도 과거 2013, 14, 15, 16, 17, 18까지 이렇게 꾸준히 매년 30%, 40%, 심지어 7, 80% 이렇게 잘 오르는 그런 것보다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장... 낮춰야 될 것 같다. 예. 네. 뭐 긍정적인 어떤 말은 아니네요. 저는 예, 예. 올해를 분기점으로 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순수 내수 소비주 비중을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줄여야 된다. 길게 생각하면. 중국 내수주가 중국이 내수 위주로 수출입을 좀 줄이고 미국처럼 내수 위주로 간다는 어떤 이런 정책적 그런 발상들 네. 많이 하던데. 내수 예. 왜냐하면 중국 GDP 성장률 기여도에 있어서 내수 시장의 60%를 차지해요. 네.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수 안정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를 사든 안 사든 제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보신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좀 돈을 몰고 있는 최첨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뭐 태양광, 뭐 반도체, 뭐 전기차 네. 이쪽이 돈이 쏠리니까 조금 나아 보인다 이런 여러분 말씀이시죠?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대표 내수주의 재무제표 실적 성장성을 봐봐세요. 네. 쫙 눈에 보여요. 쭉 내려오고 네.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내수주가 나쁘다, 탄소 중립이 좋다 그게 아니고 너무 극단적인 것보다는 비중의 조절을 해야 돼. 네. 또는 지금은 탄소 중립이 그 대세지만 몇 년 후에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예. 매년마다 아니더라도 뭐 2, 3년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의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해야죠. 예, 고민하고 아닐 것 같으면 빨리빨리 갈아타고 비중 조절을 좀 함으로써 네. 시장의 대세에 흐르게 맞게 가는 게 그게 뭐 포트폴리오 조정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반도체 종목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네. 죄송합니다. 제가 4번이 반도체였는데 중국의 반도체주. 예. 이거 알리바바도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알리바바가 요즘에 반도체 한다고 또 막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는 주가에 있어서는 메인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흘러들으시는 게 좋을 것 됩니까? 같아요. 네, 수많은 재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네. 뭔가 반도체랑 뭔가 좀 엮는다고 해서 네. 상상력을 너무 펼치는 거는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상상이 많아서. 다음번에 보시면 반도체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좀 생생한 어떤 뉴스나 생생한 정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단지 뭐 애널리스트 레포트나 아니면 신문 기사로 알지 못했던 정말로 알지 못했던 이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명쾌하게 소개시켜주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자, 2부는 여기까지였고요. 3부에서는 광고 보고 오시고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